하늘곰 일요대담 291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잇 나우.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사람은 골다공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 항상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다. 대수술한 사람들은 뼈가 약해질 수 있다. 나쁜 마음이 나오는 구멍도 하나, 좋은 마음이 나오는 구멍도 하나로 같다. 하나의 마음에서 다른 것이 나온다.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한다. 뼈를 튼튼하게 한답시고 칼슘을 많이 먹고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혈액이 굳고 석회가 낀다. 그러면 또 중풍이 걸리고 불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중간을 잘 지켜야 한다. 칼슘은 영양제보다 음식으로 보충해야 한다. 지혜로운 것은 누구나 생각하면 따라갈 수 있으나 어리석은 척은 따라할 수 없다. 진시황제의 지록 위마 사자성어를 보라. 진시황이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자. 거기에 반박하는 사람은 다 죽였다. 자신의 말을 완전히 따르는 사람만 살려줬다. 영리하기는 쉽지만 어리석기는 어렵다. 공자가 이런 케이스다. 어리석은 척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닌다. 때가 아니면 물러나고 몸을 보존한다. 허경영도 조용히 있는 이유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이름이 크게 어리석다는 뜻이다. 어리석어서 전두환 밑에 계속 따라다녀서 대통령이 됐고, 어리석어서 정부를 군부에서 문민정부로 바꿨다. 보통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큰일 없이 일생을 보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다. 왜 허경영이가 하늘궁 안에서 축복, 명패, 불루유 이야기를 하게 앉아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한다. 남들이 보기엔 크게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르다. 허경영은 무한대의 대천사, 천사를 거느리고 나눠줄 수 있다. 여러분이 나중에 백궁에 오면 능력이 무한대로 뛰어난데 신인의 위치를 넘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백궁인이라도 무한대의 천사를 거느릴 순 없다. 신인 한 명만이 가능하다. 허경영은 그 누구보다 감정이 다양하고 예민하다. 그러면서 한평생 남의 것을 욕심을 내본 적이 없다. 남에게 못 줘서 안달했을 뿐이다. 방위학 상으로 남서쪽 북동쪽에 카운터를 두면 돈이 안 들어온다. 귀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운터는 다른 장소에 놔야 한다. 귀문 방향에는 꽃 같은 것이나 밝은 것, 허경영 사진을 두면 된다. 사람의 심리에 기대감이 들어있으면 축지가 돼버린다. 시간이 금방 간다.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심리를 가지면 시간도 안 가고 힘들어진다. 인생은 정말 무상한 것이다. 윤회하면서 계속 죽어야 한다. 여러분은 백궁으로 가면 된다. 항상 직장에서 일하더라고 즐겁게 일해야 한다. 직장을 헬스클럽으로 활용해야 한다. 근데 직장에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활용을 못하고 시간 낭비를 한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